찍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이쪽 노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민호 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어요. 앞에. 잠깐만요. 자,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레드카펫 로드쇼인 인천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주요 배우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셀카와 악수와 또 사인, 다양한 팬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잠시 우리 2층, 3층에 계신 분들은 무대 위에서 사진을 또 찍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안전에 유의해서 레드카펫 행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우리 서비스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 자, 네, 한류스타 이민호 씨 네, 앞쪽에서 또 다양한 분들과 셀카를 이거 예. 이제 뭐 셀카를 만지는 솜씨가 이민호 씨가 이제 능숙해졌어요. 예. 아, 자, 많은 분들과 함께 셀카를 찍어주고 계십니다. 네, 잠시 후면 이제 무대 위에서 이 배우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이씨! 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오늘 함께 사인과 셀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레드카펫 로드쇼 인천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자, 영화 1월 21일에 개봉을 합니다. 영화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제 무대 위에서 함께하는 예. 자, 여러분들 너무 뒤쪽에서 미시면 안 돼요. 네, 좀 뒤로 예. 자, 레드카펫 로드쇼 인천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21일에 개봉하는 강남 1970 우리 주연 배우분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인사하는 시간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무대 위에서도 포토타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팬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김선현씨, 한재영씨, 그리고 영화를 연출하신 유아 감독님까지 무대 위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우리 강남 1970의 배우분들과 감독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죠? 네,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이번 주에 개봉하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재영 씨 옆에 계신 한재영 씨. 예. 안녕하세요. 박창배 역을 맡은 한재영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인분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영화를 보시면 우리 한재영 씨가 신스틸러라고 합니다. 영화 보시면 더 많은 사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인사님. 네, 안녕하세요. 개수의 개청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저는 오늘 부산에서 촬영을 하고 왔어요. 12시 반에 부산역에서 KTX 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서 감사드리고요. 네, 강남 1970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수다 씨. 네, 안녕하세요. 강남 1970에서 손혜영을 맡은 예상입니다. 네, 첫 영화를 찍었는데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민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호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오랜 기다림 끝에 첫 영화를 찍었습니다. 첫 주연작인데 영화 이제 한창 무대 인사 다니고 영화 때문에 새로운 경험 많이 하고 있는데 덕분에 인천도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날씨도 추운데 이 안은 굉장히 따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2015년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 영화 1월 21일 개봉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민호 씨가 간단하게 영화 소개와 함께 마치신 역할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배경은 1970년도고요. 1970년도에 강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현 시대에 또 강남을 아시는 분들은 다들 꼭 보셔야 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넝마주의 쉽게 얘기해서 이제 거지로 시작해서 네. 가슴 아픈 청춘을 그린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 서현 씨도 캐릭터 소개 간단하게. 예. 진영 선배님의 딸이자 이제 이민호 선배님 존대 동생으로 나왔는데요. 저도 밝은 캐릭터고요.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어두운 영화라서 좀 우는 신이 많은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정재영 씨도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조직의 중간보스였고 민호와 서련이의 아버지입니다. 과거를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으로 슬픕니다. 우리 영화 아주 멋있고 짙은 얘기를 가진 영화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영 씨는 아까 소개했는데 간단하게 좀 더 해주신다면요. 간단하게 예. 중대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예. 예. 자, 감독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신 분들에게 당부의 말이 있죠. 꼭 영화를 또 봐야 되니까요. 끝인사를 좀 예, 해주시죠. 이게 시대극이긴 하지만 그 지금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잘 읽어주시면 더 재밌는 영화가 감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재용 씨도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마지막이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12집에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개봉하시면 꼭 극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련 씨.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네, 1월 21일 날 정식 개봉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예매하고 많은 분들께서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의미들을 많이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뭐 준비하신 것은 준비하시고요. 마이크, 예. 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왼쪽에 계신 분, 중앙,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가끔 뭐 이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왼쪽부터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바라봐 주시겠어요, 형님? 예. 자, 가운데 계신 우리 기자분들과 예,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가운데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자님들 충분히 사진을 좀 많이 찍어주시고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앞쪽 더 예. 감독님 2층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2층 우리 2층 사진 한번 2층 예.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 우리 팬 여러분들께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팬분들과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예.
자, 1월 21일에 개봉을 합니다. 아, 우리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여러분들 SNS에 많이...